다시 돌아왔습니다. 블록미디어의 제이제이 기자입니다. 지금 제 옆자리에는 말씀드린 대로 NH투자증권의 홍성욱 애널리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디지털 자산 리서치하고 있는 홍성욱 연구원이라고 하고요. 구독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뭐 투자나 공부에 도움될 수 있는 얘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고 내일부터 이제 미국 시장에서는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ETF가 이제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앞쪽에서 쭉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지금 증권회사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ETF는 자산운용사가 물론 운용을 하는 겁니다만 증권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이걸로 장사를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과연 이 ETF라는 것이 지금 비트코인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는 건데 어떻게 다르고 그 다음에 이게 파급력이 어느 정도이다 요거를 이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비트코인 현물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정말 현물을 이제 현물 그대로 들고 계시려면은 비트코인 지갑을 따로 만드셔서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개인 지갑으로 옮기시면은 그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직접 들고 계시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을 운용사나 이제 금융사들에서 해결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셀프 커스터디, 자가 수탁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상당히 편리한 도구다. 이제 가장 큰 질문은 얼마나 돈이 들어오느냐인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좋아요. 블랙록이나 뭐 21, 아크인베스트나 피델리티나 다 미국 회사들이니까 미국에서 승인받고 미국에서 상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제예요. 네네 맞습니다. 국산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국내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 나오냐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긴 하는데 미국이 사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온 국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몇 개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하나 이제 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렇죠. 거의 사실, 네. 그 2013년부터 했던 거니까 11년 걸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걸 참고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아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막 한국이 막 엄청 느리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일단 미국에서 나온 사례는 상당히 중요하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국내에서 되기에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감독원 눈치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좀 답답한 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NH투자증권에 계좌가 있는 분이 그냥 미국 주식 사듯이 그냥 사면은 한국 사람도 다 사는 건데 그걸 굳이 미제를 사면 아니 솔직히 수수료 나오잖아요 미국 주식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NH투자증권은 그냥 주식은 수수료가 훨씬 쌀 텐데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들 위해서는 하는 게 맞는 거지. 미제로 괜히 돈 더 주고 살 필요가 없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시는 감독 당국께서는 빨리 좀 규제를 정리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하고 증권사들도 ETF 거래할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주죠. 왜냐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투자제라고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 해도 돼. 자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진짜 퇴직 연금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우리 월급쟁이들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이긴 합니다만 한국의 퇴직 연금 퇴직 그 계좌에 넣어도 되는 거죠?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국내 퇴직 연금은 해외 ETF는 아직 못 들어가는 거 같긴 하거든요. 그래요. 별도의 상품이 한국에 좀 필요하거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구조상 해외 주식을 넣을 수 있다면 이것도 해외 주식이니까 되는데 아마 그건 좀 퇴직연금의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입니다. 네네.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까요? 저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1000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 중장기적으로 이럽니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그 중장기가 도대체 몇 년이에요? 시간으로 말씀드리면 한 뭐 3에서 10년 뭐 이 정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1000억 달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 ETF들을 다 합치면은 한 1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1%를 하면은 1000억 달러거든요. 저희가 1% 정도는 비트코인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조금 이제 리스크를
리스크 애피타이트가 적은 분들도 좀 보수적인 분들도 1%는 괜찮지 않아? 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전체 ETF 운영 자금 중에 1%가 1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ETF가 이제 흡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금 ETF의 운영 자금을 다 합치면은 한 900억 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1% 정도 되는데 최근 이제 트렌드로 보면은 금보다는 좀 비트코인이 조금 더 선호가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절감세라든가 뭐 새로운 자산군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뭐좀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ETF 10조 달러에 1% 하면 1000억 달러.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거네요. 자, 그럼 1000억 달러의 돈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면 제가 이제 조금 엉뚱하게 질문. 1000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예 맞습니다. 진짜요? 네. 그러면 도대체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1000억 달러 중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GBTC라는 기존의 상품이 있었잖아요. 근데 GBTC라는 이제 비트코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ETF 전환을 하지만 1.5% 수수료 뗀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곳들은 제일 낮은 곳이 이제 비트와이즈인데 0.2% 수수료 뗀다고 맞아요. 했으니까 GBTC에서 이제 옮겨오는 자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비트코인 가지고 계신데 근데 나는 이제 좀 ETF가 나을 것 같아. 네, 편하게. 혹은 뭐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 옮겨오는 자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금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한 1000억 달러일 거로 보는데 신규 자금도 충분히 많이 들어올 거로 봐가지고 저는 뭐 수급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제 1000억 달러라고 하는 그 안에는 기존의 포지션도 있는 거니까 네네. 앞으로 짧으면 3년, 10년 안에 신규 유입 자금은 그거보다는 적겠지만 상당한 규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앞에서 사실은 우리 홍성호 애널리스트가 조건 실컷 제가 4개를 걸었는데 이장우 업로드 대표님이랑 저하고 방송할 때 이제 좋아요가 51개였거든요. 아, 지금 네. 85개예요. 지고 있어. 빨리 연락해. 빨리 좋아요 누르라고. 그러면 다음은 투자 방식의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렇게 어떤 강력한 그 백그라운드가 생긴 거잖아요. 네. 블랙록, 피델리티 뭐 이런 데가 그 뛰어들고 그러면은 기존의 알트보다는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진 비트코인이 더 중요하게 될 거다. 이런 시각도 있고 반대로 이제 비트코인은 재료 소멸이야. 다른 ETF가 될 만한 알트가 더 좋아.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이세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이게 저희가 뭐 테마주라고 하죠. 테마 종목 이런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어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팔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뭐 어찌 보면 뭐 테마주는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자금이 지금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이다라고 해서 뭐좀 가격 변동성이 있으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뭐 힘이 더 생기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질문 죄송한데 질문이 뭐였죠? 아, 그러니까 긴장해가지고. 알트에서 비트로 이렇게 오히려 비트가 아, 더 네네네네.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비트코인이 메인이지만 그렇게 네네. 될 거다. 반대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료 소멸이니까 반대로 비트가 아니라 알트로. 네. 비트코인 그래서 계속 좋게 보고요.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이제 뭐 간다, 이런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미 이제 거래를 잘 하고 계시던 분들이 ETF가 편하니까 나 알트코인 투자 안 하고 비트코인 살래 라고는 안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ETF의 대상은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계시는 20대 분들이나 30대 분들이 아니라 뭐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자금은 가상자산 거래소 트레이딩 수요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서 뭐 아예 그냥 신규 수요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대로 이제 ETF 자금에 의해서 많이 올라가고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트는 지금은 다른 투자 수단이 없었지만 네네. 이제 ETF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갑 만들고 이런 거좀 번거로워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냥 노후에 그야말로 계좌 하나 열어가지고 ETF 사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수요가 별도로 있는 거고 네. 알트는 알트대로 또 별도의 수요가 있겠다 만약에 이런 거네요. 어르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 라고 하면은 그 설명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뭐 어떤 뭐 은행 계좌를 열으셔야 된다. 만약에 그 비대면 계좌로 못 열으시겠으면은 은행까지 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은행 계좌에다가 뭐 돈을 넣으시고 이거를 이제 거래소로 출금 요청을 하셔서
또 거래소에서 살 때도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이나 ETF 이런 거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 주의 개념이 없잖아요, 아직까지.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있는 자금에 뭐10% 산다, 25% 산다 이런 개념 자체도 상당히 처음에는 상당히 좀 번거롭기 때문에 좀 이슈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해외 주식 하는 분들, 뭐 주식이나 해외 주식 하는 분들이 만약에 아, 지금 비트코인을 만약에 사고 싶어, 기회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비트코인을 바로 살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식을 팔면은 저희가 한 이틀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출금할 때까지. 근데 이틀 동안 또 다른 주식이 보이면은 또 이제 원가고 이제 주식으로 다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네, 이슈들이 많아서 사실 ETF가 조금 더 이제 기성세대 아니면은 그전에는 아, 나는 이거 하고는 싶은데 아, 근데 어쩌다 보니까 뭐 무슨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뭐 귀찮아서 못 했어 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메인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좀 규모가 큰 기관들은 어떨까요? 기관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를 사실 다할수 있는데, 그래도 ETF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저는 단기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기관 투자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이제 운영하는 자금 자체가 기관 투자자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다고 해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라고 이제 등 떠미는 사람은 없거든요,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그래서 그분들이 살려면은 뭐 조금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될것 같은 게, 일단은 좀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뭐 반대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가령 뭐 뱅크런 사태다. 아, 뱅크런 사태 나니까 비트코인 올랐잖아, 네. 우리도 이럴 때는 이걸 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 정도의 좀 확실한 투자 포인트가 좀 이렇게 등장하면은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돈을 대신해서 운용을 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펀드라면은 펀드를 사신 분들 을 위해서 이제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펀드를 사신 분들 아니면은 이제 뭐 연기금이라면은 이제 연기금에 돈을 넣는 분들, 그분들이 좀 봤을 때 아,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도 뭐 민원이 없겠다, 불만제기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좀 적극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에 하신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한 3년 정도 또는 3 내지 10년 정도의 큰 롱텀으로 봤을 때 유익 규모는 한 1000억 달러 정도로 예상한다. 이유는 금 ETF가 한1% 정도 되는 걸로 봐서 비슷하게 전체 ETF의 1% 하면은 1000억 달러가 나온다. 그리고 뭐 투자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좀 익숙하게 투자하기가 좋은 주식의 형태로 ETF를 투자하는 게 편하신 그런 분들은 아마 일로 올 거고 대형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자기 돈이 아니라서 뭔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나 또 어떤 투자의 용이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ETF가 충분히 상품성은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게다가 뭐 기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가에 따라서 아예 안 되는 곳이 있고,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그리고 좀 가능은 하지만 상당히 번거로운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쓰는 거니까 그 시스템적인 뭐 그런 뭐 법적인 뭐 그런 이슈는 전혀 뭐 오퍼레이션적인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한테도 상당히 뭐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커스터디 업체들 대표님 만나보면은 그런 얘기 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큰 기관이야. 비트코인을 사고 싶대.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보안은 어떻게 하는 거고 지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이거를 자기 돈이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는데 기관이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네네네.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예요. 근데 ETF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생기는 거 바로 입고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기관들도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자 이제 우리 홍성웅 애널리스트 보내 드려야 되는데요. 좋아요가 94개밖에 안 돼요. 이거 큰일 났어요. 빨리 이제 뭐가 더센거 줘야 돼. 자, 알트 내지는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더리움 제일 큰 이슈는 이더리움 ETF가 될까 안 될까 요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말씀을 주시고 네. 그거 외에 지금 이 국면에서 관심 가져야 될 알트가 뭐냐 그걸 뭘 주시느냐에 따라 저 엄지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일단 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추천하거나 뭐 비추천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된 이후에 뭐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맞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이더리움 쪽으로 시선이 이동을 하는 것 같고,
일단 올해 한 3, 4월 정도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돼 있고, 이게 사실 확장성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래서 사실 머지 업그레이드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 머지 때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하면은 그때 와 이더리움이 빨라진다라고 하면서 그때 다들 이제 흥분해서 많이 가격이 올랐던 건데, 그때는 사실 뭐 빨라지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에는 실제로 그 이더리움 생태계에 이제 확장성이 개선되는 이슈기 때문에 좀 일단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더리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야 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블랙락이 비트코인도 이제 됐는데 이더리움도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 올해 뭐 5월은 아닐 수 있더라도 뭐 그때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음에 또 신청해서 뭐 연내 내지는 뭐 내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 그러니까 3, 4월에 이더리움 자체 업그레이드 있고 5월 달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트라이를 할것 같다.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이제 어떤 자극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뭐 솔라나나 뭐 니어, 세이 뭐 이런 대체 그런 이더리움 경쟁자들이 되게 강세를 보였다면은, 최근 이더리움으로 이제 좀 관심이 돌아온다면은 그런 것보다는 지금부터는 이더리움이 좀더 낫지 않을까 아, 알뜰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가장 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뭐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덴쿤 업그레이드 들어가죠. 칸쿤 덴앱 업그레이드인데, 그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게 이제 옵티미즘이나 뭐 아비트럼 같은 이제 레이어 2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도 아무래도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유심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더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 이더를 위한 레이어 2도 그러면 같이 움직여야 될 테니까 관심을 갖자. 근데 레이어 2 코인들은 좀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적절하게 이제 배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우리 홍성욱 애널리스트 보내드려야 되는데 106건 아주 아슬아슬하게 오차범위 내로 우승하셨는데, 자, 그럼 보내드리기 전에 그냥 보내드리면 안 되지. 올해 전망을 듣고 가야 됩니다. 앞에 이제 이장원 대표는 단기간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한뭐 2년 정도 보고 한 20만 불 정도는 최고점으로 갈수 있다. 비트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홍성호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보세요? 비슷하게 앞으로 한 2년 정도, 아니면 올해 연말 최고 가격을 비트코인 기준으로. 올해 연말에 딱 얼마다라기보다는 올해 중에 그래도 비트코인 전고점 6만 8천 달러 요 정도 다시 도달은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ETF 다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 그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들의 이제 가격 하락이 본격화가 됐잖아요. 근데 그 테라루나 사태 직전이 한 4만 달러 초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4만 6천 달러, 7천 달러인 거는 그때 이제 낙폭을 좀 만회한 게 조금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ETF 이런 자금이 들어온다면은 뭐 전고점 충분히 트라이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지금 선반영 됐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뭐제 생각에는 놓치는 부분이, 일단 오늘 뭐 9시 뉴스나 계속 뉴스에서 승인됐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내일 아침이면은 아마 뭐 첫날 거래량이 얼마다, 맞아요. 자금 유입이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보수 비용 이런 걸로 이제 B로도 이제 경쟁을 하지만 이제 광고도 할수 있고 아니면 맞아요.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예전에 옛날 사이클에서 뭐 나왔던 일인 것 같은데, 어떤 기관 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산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뉴스화가 될 수가 있고, 또 4월엔 또 이제 반감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비트코인 접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신선할 것 같아요, 반감기가. 그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은 사실 선반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너무 보수적이신데? 앞에 이 대표는 20만 불 얘기했어요. 전고점 정도만 일단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더 일단 쓰세요. 전고점을 터치하면은 그때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서 올릴 생각은 하고 있고,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 이게 로그 함수대로 뭐 지수 함수 뭐 제가 문과라서 잘 모르지만 이제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100,000달러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전고점 도달하는 이후에는 그 다음에 10만 달러 트라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 홍성욱 애널리스트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제 리포트를 써야 되거든. 이건 이제 기록에 남는 거라서,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은 뭐 대표니까 막 말해도 되는데 기록에 남는 거라서. 근데 아주 조곤조곤 재료가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이 굉장히 신선합니다. 현물 ETF 승인됐어. 다 반영된 거야. 그게 아니고 이후에 재료들이 있다는 거죠. 야, 이 ETF를 누가 산대? 무슨 기관이 들어왔대? 이런 뉴스들이 이제 또 나와주면은 그럴 때마다 또 이제
그게 호재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조정이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죠. 지금까지 홍성욱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하고 같이 말씀 나눠봤습니다. 보내드려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최창환 선임 기자하고 같이 또 이어지는 비트매니아 연장 방송이 있거든요. 라이브로 하는 거니까 어디 멀리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걸 꽁꽁 숨겨놨는데 자, 지금 제가 방송하는 1시간 동안에 이제 엄지척이 110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창환 선임 기자님이 제 기록을 능가하면은 저는 깨갱할 거고요. 최창환 선임 기자님이 저보다 엄지척이 적으면 제가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려고 해요. 110개로 저는 끝났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